맹호 기갑년대 수색중대 1소대 66년도 갔다가 68년도 3월에 내가 귀국을 했어. 그 당시 소대장 저 이광우 그 양반하고 같이들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늙으니까 그게 죽을 때가 되는데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여지껏 살아있나 이제 그게 또 궁금하고. 저 내일의 문제 사수했었어요. 자동학이지 그러니까 그게. 저 한복수라고 같이 근무했는데 참 친했었는데 그 양반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소대장 이광우 그 파주 사람이더라고 주소가. 소대장을 내가 제대를 하고 그래서 파주에 가서도 내가 그 전후회 거기 가서도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 아 좋았지 좋으니까 차지 한번 봤으면 그러는 거지. 거참들을 작전을 많이 가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신병들은 와주 매복금 많이 나가고 작전 끝나고 나면 이제 와서 부대 와서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할 일이 배구 중대별로 이제 이렇게 수송부 있고 의무대 있고 그랬었거든. 그 양반이 배구 취미가 좋더라고. 한복수 그 양반이 강준과 목포라고 들었는지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제대를 하고 수도경비사를 우리 그 당시 처남이 거기 면회를 가는데 한복수가 그때 저기서 내려오더라고. 그 어떻게 왔냐 그 자식이 우리 집까지 왔었어요. 1년을 연장을 하면 휴가를 줘. 그래서 휴가를 왔더라고. 수도경비사에서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왔는데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갔거든. 그리고 소식이 끊긴 거지. 근데 모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야.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가장 친했었어 니가. 걔가 부사수도 했었고 내가 사수도 했고 이랬으니까 가장 친했었지. 처음 올라면 그가 맹호부대 그 보충대를 가니까 신병 때 침대 다 들어오는데 기상을 시키더라고 낮에. 그 수색 중대 아마 무슨 간부급인가 봐. 기상을 시키더니 전부 이렇게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색 중대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한복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 처음 갔을 때 그건 그걸 말로 못하지. 더 웃긴 하고 그냥 그때는 그 막사들이 없어가지고 막사를 엄청 지었었어 우리가. 제가 남매더라고 남매. 여동생 하나 있고 그 당시 그 여동생이 대한극장에서 일한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었거든. 그러면 저 태권도 그걸 아주 운동 취미가 좋아. 태권도를 하면 아주 그 몸매가 좋더라고. 수색 중대에서 제가 많이 불러나가더라고. 시범을 달리고 그랬어. 그래 시방 밤은 그 얼굴들은 모르겠지 이제. 만나면 이제 이 사진이라 가지고 이제 나다 너다 이런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옛날 그 전우들이 그립고 뭐 한번 봤으면 그래지더라고. 뭐. 한복수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그 보고 싶고 그 당시 그 한복수라는 사람은 친했고 그랬길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한번 봤으면 그래지는 것뿐이야. 저 이강호 소대장님 참 보고 싶고 그거지 뭐 그동안 뭐 살아있는지 뭐 살아낸지 죽어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 살았으면 한번 만났으면 그것뿐이야.